자, 두 번째 파트를 해죠. 그러면 여기서 클릭하고 파트 스튜디오 생성해서 두 번째 패트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릴 거고요. 스케치.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죠. 마찬가지 전체는 같으니까요. 전체 먼저 그려놓고, 자, N 한 다음에 중사각형 클릭하고 Alt 누르면 하나죠. 3, 4. 다시 그리고 Alt, 28. 끝났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수율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요, 6하고 다른 것 같은 애죠. 그죠? 그러니까, 뭐, 4, 6, 이렇게 해서 넘어가네요. 그럼 이것부터 하죠. 이쪽부터. 이렇게 하고, 치수. 요거는 3이고요. 요거는 4고요. 자, 패턴. 선택하고요. 자, 방향. 이쪽은 1이고요. 이쪽은 3인데 반대 방향이고요. 여기 거리가 10이에요. 아, 4개네요. 4.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됩니다. 이거는 같죠? 자, 그래서 밀어. 복사선. 해서. 일단은. 됐죠? 밀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5, 4.9. 4.5, 4.9, 4.8. 그래서. 4.5, 4.9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요. 뒤에서 여기서 여기가 3mm. 아, 띄는 거죠. 4.5, 4.5. 자, 여기서 그리고 D 여기는 3mm.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4.5, 여기가 4.9입니다. 자, 얘를 밀어합니다. 여기 따라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하고요. 자, 일단 대칭 하나, 둘, 셋, 그죠? 그다음에 D에서 높이가 3고요. 또는 여기 뭐 굳이 수평 이런 게 맞추면 되죠. 아,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지? 2.6이죠. 맞춤되고요. 자, 거리가 4.8이죠. 그죠? 4.8, 4.9. 맞죠? 자, 그래서 얘 밀어야죠. 밀어. 지금 묶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 대칭 방향이고 3mm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원형 똑같이 할 건데, 여기 이제 어디가 뚫린 부분 이렇게 이쪽 4구트리, 4개짜리에, 딴거 내고 4개짜리에 3개만 찔렸네요. 그죠? 1.8, 3.7. 이쪽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림 다 그려야죠. 자, 이쪽 면에 스케치하고, 하나, 둘, 됐죠? 자, 그래서 예, 자, 반대 방향에 얘가 4mm, 자, 추가죠? 자,
자, 그래서 패턴, 피처 패턴 돌출이다. 얘가 방향은 얘다. 자, 얘가 10이다. 개수는 4개다. 부분다 적용이다. 그죠? 자, 위에서 보고. 자, 미러합니다. 피처 복사고요. 도출, 손을 뱉던, 복사면 예죠. 그죠? 복잡할 것 같지? 막상 하면 또, 그건 또 괜찮아요. 근데 얘가 문제네요. 얘는 미러하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냥 스케치.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 자, 얘는 4.9였죠. 이렇게 해서 반대 4.9. 그죠? 그다음에 일단은 밀어져 피처가 돌출이고요. 대칭 복사면은 라이트고요. 됐죠? 여기도 하나는 그래서 할 수가 없겠네요. 스케치 이쪽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셋. 그렇죠? 자,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4.8이죠? 근데 4.8. 자, 그럼 위에서 보고요. 위에서 보고 돌출 대지 보고 요세 개네요. 자, 미러하자. 잘 보이게 할게요. 이거는 자, 돌출 대칭 복사. 자, 안 되죠? 패치가 아니라 돌출, 대칭 복사, 돌출. 그죠? 복사하면 예죠.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 요쪽 안에 되죠. 2.8337죠? 자, 또 다시. 이거 약간 녹아든 느낌 드시나요? 자, 합니다. 이렇게 제거. 자, 깊이 1.8, 곱에 33.7이다. 반대 되나요? 자, 여기도 선택. 자, 제거. 그다음에 1.8, 곱에 33.7. 자, 방향 반대. 자, 요거 이제 패턴 해야 되네, 패턴. 자, 피처 패턴, 예, 그다음에 방향, 이 방향, 거리, 10이겠네요. 그죠? 개수 3개. 그죠? 분당 적용, 됐죠? 다시 이쪽. 이쪽 도출. 이쪽이죠, 이제. 자, 이렇게 누르고요. 패턴이 패턴. 이거요. 자, 피처 패턴. 예. 맞죠? 방향. 이 방향이다. 매시어, 거리 10. 개수 4개. 반대 방향. 5분만 당 적용. 자, 위에서 봅니다. 이쪽이죠? 자, 이쪽. 그러면은, 어쨌든. 자, 미러. 자, 피처죠? 하나, 둘, 셋, 넷. 대칭 복사는 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하.
뭐가 되겠나요? 여기 한쪽이 이쪽은 맞았는데 이쪽이 많죠? 그리고 옆에 단 여기가 개수가 3개였네요. 이렇게 마찰이 바뀌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실리케이드가 좋은 점이죠? 그래서 파트2까지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면 호흡이 너무 길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파트2까지 해서 잠깐 쉴까요?